19세기 최고의 발견은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일정하다는 거예요. 기차에서 당신이 보는 빛의 속도와 기차 밖의 친구가 보는 빛의 속도가 똑같다는 것이죠. 당신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 이 현상을 해결했어요. 시간과 공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이의 빌딩을 보는 방향에 따라 높이와 너비를 다르게 보듯이 시간과 공간도 상대 속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시공간에서 내가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인식한다면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축과 공간축이 이렇게 회전해요. 빨리 움직일수록 더 많이 회전. 불꽃이 터졌을 때 나는 여기 시간과 여기 공간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여기 시간과 여기 공간으로 생각해요. 이것은 현재까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발생합니다. 당신에게 시간이 똑같은 동시는 이 선을 따라 진행되죠. 그런데 움직이는 사람의 동시는 이 선을 따라 진행해요. 그 사람이 당신과 떨어져 있다면 당신에게 지금인 순간에 그 사람의 지금은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속도와 거리에 따라 당신의 과거 미래는 어떤 사람의 지금입니다.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겐 지금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흐르지 않는 거죠.